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나이대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대입 수능 시험을 앞둔 고등학생과 아내의 출산을 앞둔 30대 가장의 관심사는 전혀 다릅니다. 정년 퇴직을 앞둔 직장인의 고민은 또 다르죠. 그렇기에 각자 나이대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긴 인생에서 우리가 피워야 할 꽃과 맺어야 할 열매가 무수히 많다는 뜻입니다. 꽃을 피우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열매까지 맺기란 더더욱 어렵습니다. 한번 좌절을 맞았다고 주저앉아만 있어서는 또 다른 꽃을 피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지금 인생의 꽃을 피우지 못했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깨어있는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언젠가 자신만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생각 나눔과 함께 책 50에 읽는 논어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꽃을 피웠으면 열매를 맺어보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싹은 트였으나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꽃은 피웠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자한편 21장. 수제자였던 안연이 죽었을 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애통해야 하지 않으면 대체 누구를 위해 애통해야겠느냐. 슬프다. 하늘이 나를 망쳤구나. 나를 망쳐버리는구나. 공자는 안회를 그 누구보다 아꼈고, 안회는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그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공자는 안회를 가리켜 나는 그가 나아가는 것은 보았어도 그가 멈춘 것은 보지 못했다. 앞에서는 별말이 없어 어리석은 듯 보였으나 물러난 뒤 그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 배운 것을 충분히 실천하는 모습이 매우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자 중에 배우기를 가장 좋아했던 이도 안회였고 가장 어진 제자도 안회였습니다. 안회는 안빈낙도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 제자가 스승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한탄했던 것 같습니다. 싹은 트였으나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꽃은 피웠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구나. 어려서 총명했으나 커서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학은 했으나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졸업은 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은 했으나 승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승진은 했으나 임원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원은 됐으나 대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대표는 됐으나 명예롭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은 시작했으나 5년을 넘기지 못하는 수가 있고, 5년은 넘겼으나 손해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수익은 발생하나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 몰리기도 합니다. 서른에 일입은 하였으나 마흔에 불혹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고, 마흔에 불혹은 하였으나 쉰에 지천명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쉰에 지천명은 되었으나 예순에 이순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예순에 이순은 되었으나 일흔에 마음 둘 곳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꽃은 흔들리며 핀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라고 노래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따뜻하게 꽃잎을 피었듯 젖지 않고 가는 삶은 없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꽃을 피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싹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트이지만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비에 젖고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많은 것을 이겨내야 가능한 것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건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인연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자신의 의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늘의 영역으로 돌려 인명은 제천이라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고 옛사람들이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모든 건 다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시작에는 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꽃 피우는 40, 열매 맺는 50. 40은 꽃을 피우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왕성하게 노력하는 시기, 가장 치열하게 살아가는 40대가 인생의 아름다운 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으로 수입이 가장 많은 시기, 가정적으로도 활기가 가장 넘치는 시기, 직장에서도 승진하기 가장 좋은 시기, 신체적으로도 활기왕성한 나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기 좋은 시기로 인생의 꽃을 피울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부록의 40대인 듯합니다. 열매 맺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50대가 아닐까 합니다. 꽃이 핀다고 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건 아닙니다. 열매는 자라고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리지 않고 맺는 열매가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달콤한 열매도 다 기다리면서 익었나니, 여름과 겨울을 기다리면서 천년 향기를 만들었나니, 기다리지 않고 맺는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역할을 다해가는 것만으로도 박수받아 마땅하지만, 싹은 트였으나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꽃은 피웠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공자의 말은 무엇을 함의하고 있을까요? 싹으로 트였으면 꽃을 피워야 하고, 꽃을 피웠으면 당연히 열매까지 맺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만 아니라면 누구든 당연히 꽃 피고 열매 맺기를 바라겠지요. 꽃을 피웠으면 열매를 맺어보자. 50에 서서 그간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한다면 인생의 열매를 맛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면 잠깐 멈추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때야말로 인문학의 힘이 필요합니다. 역사, 문학, 철학, 고전의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50은 인문학을 공부하기에
참으로 적당한 시기입니다. 타인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입니다. 스스로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책을 읽는 50대의 독서가 바로 인문학의 시작입니다. 옛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게 문학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왜 살아가는 것인가? 그게 철학입니다. 누구에게나 적용해도 좋을 오래된 지혜가 담긴 이야기는 무엇인가? 그게 고전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의 죽음 앞에서 싹은 트였으나 꽃을 피우지 못하는 수가 있고 꽃은 피웠으나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다며 궁전은 안타까워했습니다. 2500년이 지났지만 궁자는 지천명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꽃을 피웠으면 제발 열매까지 맺어보자고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마음에 드는 열매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50대를 잘 보내라 합니다. 억울해서라도 한 번 더 힘을 내고 도전할 수 있는 나이가 50대라 합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면 더 가치 있는 자신과 세상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할 한 번 더 자신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 50대라 합니다.